대구 이야기라는 것은 대구에 있는 사람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풍물 이야기 모두가 포함된 건데, 그동안 뭐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아무도 그거를 모아서 책으로 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구도 오래된 해묵은 도시인데 이야기가 좀 많습니까? 내가 이제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 애들이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쪼가리로 한두 마디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좀 체계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신문에 대구 이야기라고 달구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 한 2년간 신문 연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완될 것도 있고 사진도 좀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내용과 사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다 정리를 해서 낸 책이 이 책인데, 그게 한 10년 전의 책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드린 책은 그 위에 증보판을 다시 낸 책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뭔가 해도 자식들한테 한마디라도 옳게 가르쳐 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에 살면서 대구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우리 옛말에 뭐 한 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 모른다고, 대구 사는 사람들이 대구를 너무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 불문가 아시죠? 그래서 책을 내는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만 내놓고 나니까 대구 사람보다는 오히려 타지의 사람들이 그 책을 더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10권씩 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게 처음 학습 교재로 쓰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재판을 찍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 전부 교보문고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구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150명쯤 있는데 연수를 합니다. 다 저 한대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연수하는 데 쓰려고 보관하고 있던 책을, 원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하게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께 우선 보시라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책 파는 건 아니에요. 그 한 페이지라도 보시면은 보탬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구 사람이 대구를 모르는데 뭐 다른 데 사람들이 대구에 뭐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신천 관계 이야기는 우리 용학도서관에서 주제로 해서 길이의 인문학 강좌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한 꼭지를 맡겨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은 논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종로 뭐 기생 이야기 같으면 종로를 가봐야 알고, 신천도 저기 가창 그 우미산 자락에서 시작해서 금호강 합수하는 지점까지 한 27km가 좀 넘습니다. 뭐 거의 28km 가까운데 걸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 신천이 좋은지 나쁜지 알죠. 그래서 저는 뭐 수도 없이 걷습니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이유가 골목골목을 걷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있던 게 그 다음 날 가면 없어요. 저 대봉동 가면 만리장성이라고 중국 음식 하는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길을 그래 그간에 좀 못 갔습니다. 나중에 그 약속을 하는데 만리장성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아 선생님 만리장성 뜯고 없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래요. 아 큰일 났구나 싶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만리장성 그 일대가 아파트 짓는다고 다 뜯었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안 가보면은 찝찝하죠.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뭐 시간 나면은 종로에도 가고 진골목에도 가고 막 갑니다. 그래서 신천도 걸어보면은 정말 볼만합니다. 지금은 뭐 제방이 잘 돼서 신천이 참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그 가운데는 옛날에는 제방이 아니고 그때는 둑이라 했습니다. 둑.
물이 많이 흘러가면은 그렇게 흙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즘처럼 뭐 주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그때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역 붙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흙을 이렇게 좀 높게 둑을 쌓아가지고 밭고랑 하듯이 둑을 쌓아가지고 물이 못 넘어가게끔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말에 와서 수성교까지는 그런 대로 흙을 가지고 제방 비슷하게 둑을 쌓습니다. 그 밑에는 아예 제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면은 다 반듯하게 되었고, 둔치도 잘 갖고 없고, 그 운동하는 사람, 뭐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은,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광복이 되고도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편이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광복될 때 대구 인구가 한 20만 명 가까웠거든요. 그러다가 6.25 전쟁 때 26만쯤 되었습니다. 지금 250만 되니까 10배로 적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제방사할 그런 능력도 없었고, 코미치 급하니까. 그러다가 뭐 6.25 전쟁이 또 생기니까 더 안 되었죠. 1950년도 우리 대구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항공사진, 미국 사람 조종사가 와서 그 시절에 6.25 전쟁 무렵에 그 칼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항공기로 찍은 거 보면은 신천을 중심으로 동쪽에 수성들에는 집이 없습니다. 과수원 내지는 뭐 전부 밭이고 논밭이고 그 다음 이제 신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거기는 이제 대구 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택들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이라는 것은 이게 대구라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땅이 사람도 안 살 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구의 화산형 지형이 되고 그때 벌써 신천이 흘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느냐 하면은 신천이라고 쓰면은 함자로 쓰면 새신자 내천자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 새로 생긴 제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대구에 사람 살기 이전부터 신천은 있었단 말입니다. 태고 쪽부터.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름을 여기 강좌를 처음 할 때 전영권 교수라고 저 한글로 아는데 그분이 가톨릭대학 교수인데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 신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하고 뭐 그 같이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새신자 그 글자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의성이나 안동지방에 가서 혼인을 하면은 사유를 보면은 우리는 뭐 매제 또 자형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의성 안동지방에는 새형이라 그런다. 새형. 새형이라고 뭐냐면 새로 들어온 형이 아니고 사이형이죠. 사이에. 누님과 그 형님 사이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옥은 요즘은 아파트에 다 살지만 옛날에 한옥은 정지 부엌에서 안방으로 샘물이 하나 있었죠. 음식 들라주고 하는데 그게 사이문이거든요. 부엌과 안방 사이에 사이문. 사이가 한글이 그 읽으면은 빠르게 읽으면은 새가 되는 거죠. 사이 새.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신천 제방 동쪽은 그게 수창군이었거든요. 신천 이쪽은 동쪽은 수창군과 달구하연 사이를 흘러가는 내강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천이 한문을 변기하는 과정에서 그 새강 새천 하니까. 그게 한자를 새신자를 써버리죠. 옳게 쓴다면 간천이죠. 그 수창군하고 달구하연 사이에 있는 내가니까 간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천 신천 하는 겁니다. 요새 만든 새로운 차천이 아니고 옛날부터 신라시대부터 그렇게 양쪽 경계를 나누는 천이 신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구 사는 사람도 모르거든.
그래 한문을 신초이라고 써놓으면 새로 만든 제방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창 그 우럭 밑에 우미산 그 소우자 꼬리 밑자입니다. 소꼬리처럼 생겼거든요. 밤티리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정대골에서 내려오는 용계천을 합해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호강에 합수되는 지점에 가면은 요즘 전망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그 큰 내강물이 금호강에 합수되는 지점 풍경이 막 새들도 날아들고 참 물 줄기도 합수가 되고 볼만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신천 동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유통단지로 가는 거 하고 그다음 왼쪽 팔달교로 가는 그게 갈림인데 거기가 전망대가 있는데 그게 물이 합해지는 합수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다 그 시가지를 형성하는데 물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다 일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도 이 꽤 큰 도시인데 만일 저게 이제 하천이 없었다면은 아주 황막하죠. 그런데 무슨 신천이 참 대구 지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라는 이게 이제 물줄기를 다 잡아서 잘 내려가면 저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교량이 동신교입니다. 오른쪽 부분 저기가 아파트가 다 들었었지만 6.25 당시에는 전부 피난민들이 판자촌으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래 살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전부 다 뭐 다 아파트가 되고 그 신천동로가 이렇게 잘 다듬어졌죠. 이게 이제 대구인데 그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보면은 이렇게 제방을 이렇게 안 만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모아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둑을 사놨으니까 그게 뭐 큰 물지면은 지금도 재작년에 큰 물 왔을 때 그 둔치에 물이 다 찼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는 지금이라 형편은 안 갔습니까? 큰 물 홍수 나면은 막 넘치는 거죠. 넘쳐서 이제 수해가 나고 이러니까 그때 대구 판관, 요즘 말하면 대구 시장이죠. 판관에 이서라는 분이 왔습니다. 갑자기 여름에 물이 불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조정에 그 돈이란 거는 한정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물 넘치는 데만 이렇게 몇 메타 또 몇 메타 이렇게 쭉 일관되게 못 사고 물이 안 넘칠 정도로 막아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서라는 판관이 처음에 물을 막아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신천물이 지금처럼 쭉 이렇게 외길로 간 건 아닙니다. 봉덕동, 그 봉덕시장 쪽으로 가는 상동에서 물이, 물줄기가 그리로 하나 갔습니다. 봉덕삼동으로 해서 거기 이제 봉덕시장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은 지금 건들바위 인도로 가죠. 건들바위 거기도 물길입니다. 그 앞이. 그리로 쭉 내려가서 봉산동 그 화랑골목으로 해서 그 큰 길, 바늘당 큰 길까지 가서 왼쪽으로 쭉 흘러가서 그 다음에 그쭉 가면 엘디스 호텔이라고 있다. 동산병원 가서 거기서 꺾어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구 읍내에 흘러가는 물길은 대구천이고 그 다음에 엘디스 호텔에서 저 원대동까지 가는 그 길은 달서천입니다. 하나입니다. 이어진 하나의 물줄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죠. 그게 여름에 수해가 나면 그 좌우에 범람하고 그때는 수성교까지만 둑을 샀거든요. 그 수성교 밑으로는 둑이 없어지니까 그 물이 뭐 시청으로 흘러가지고 시청에 물이 들고 좀 더 내려가면 지금 태평로 농산물 공판장이 있죠. 거기가 옛날에 대구 향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 물이 차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제방이 없었으니까, 둑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조선 말에 이서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이제 둑이라도 사가지고 막아준 게죠. 그래서 지금
거기 수성 네거리 거기 가면은 서쪽에 거기 조그마한 삼지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비각이 하나 있거든요. 비를 그 보관하기 위한 집 비각이 있는데 비석이 세개 있습니다. 제일 적은 거는 요것만합니다. 한 50cm쯤 되려나 높이가? 거기에 이설한 분이 거기에 자기가 그 둑을 샀다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그 수성교 바로 그 김광석 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세워놨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또 내려가세요. 그러다 1986년에 신천도로 만들 때 거기 도자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찾았거든요. 그리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했던 거라. 그래 이제 그 뒤에 비석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또한번더 세웠고 그 뒤에 100년 뒤에 이제 또 건물이 한번 나서 그때는 이제 이범섬 군수라고 오신 분이 그걸 빨리 막아가지고 그 수해가 좀 적도록 그 이제 공격비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 비석이 세개 있습니다. 근데 그 부근에 가면은 그게 이제 용두골이라고 하지요. 용두골. 지금 거기 그 신천도로에서 압산 터널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그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 골이 용두골이라는 것은 용용자의 머리 두자입니다. 용머리 부분이거든, 그게.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거기 고산골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게 그 신천 그 고가도로가 그산그 입구까지 딱 가서 통과합니다. 그게 이제 용두방천이라 했거든,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까지 용두방천이라 했어. 그리고 용머리 부분에 있는 방천이라 이 말입니다. 용두방천.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목욕하고 가서 놀던 데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신천 고가도로에 딱 걸려 있는 부분이 용이 부분이거든요. 그 노선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겠지만은 그마저도 없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용두방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어릴 때 수영장이 없었고 뭐 50년대 그6.25 전쟁 그 무렵에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름 되면 가서 뭐 벗고 물려나하고 놀던 데죠. 그냥 좀더 내려가면은 이제 대구 백화점 있는 부분에 오죠. 그 요즘 뭐 여름 되면 수영장도 만들어가지고 뭐 풀도 만들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게 신천의 상류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좀더 내려가면은 이제 수성교에서 그 저지대가 아닙니까? 삼덕동 그 삼덕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평탄하게 갑니다. 가다가 이제 동신교 부분에 가면은 지금 동신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옛날에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이 살던 데입니다. 그 지금은 막 그게 보기 싫으니까 다 뜯고 이제 아파트가 돼서 반듯하게 됐지만은 피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여 끝에 가면은 여기 이제 끝부분 가면은 이제 그 지금 칠성시장 가는데 문 팔고 헌문 팔고 하는 데 있죠. 그 자리가 6.25 전쟁 때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천막을 쳤죠. 그 당시에는 건물이 아니고. 천막 쳐가지고 대구의 인구가 26만 7천 뭐 이쯤 되는데 피난 내려온 사람이 그만큼 왔습니다. 그 당장 왔는데 뭐 전세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집에라도 우선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은격길에 거기 만든 게 지금은 이제 저그문 같은 거 팔고 뭐헌거 팔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동신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판자촌이고,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대현동, 뭐, 대현이동 이렇죠. 요즘 행경동으로. 여기에 이제 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피난 내려오는 데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빨래하는 빨래터가, 그때는 빨래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입니다만, 지금 그,
약정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YMCA라는 거 있죠. YMCA 그 뒤길이 옛날에 공동 빨래터 자리입니다. 물길이 그리로 지나가. 그리로 해서 거기에 지금 그 현대백화점으로 해서 이제 물길이 나갔거든요. 그 안동국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빨래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시절 참 어렵게 힘들게 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좀 못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옛날 이 하천에 여기에 보면은 서거정 선생이 있었는, 서거정 선생은 대구 사람입니다. 달성서시. 그렇게 19살에 급제를 해가지고 25살에 이제 벼슬에 나갔는데, 서거정 선생, 달성서시는 단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서거정 선생을 중시조로 해서 이후에는 대구 사는 사람은 대구서시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대구를 워낙 좋아하고 이러니까 내고장 그 대구는 큰 도시라 그렇게 뭐 자랑하면서 열 꼭지의 한시를 지었죠. 그게 대구 시병이라고, 대구의 열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이제 자라바위에서 앉아가지고 낚시 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밤조라고 해서. 그 자리가 지금은 다 뭐 모르는 사람들은 건들바위 거기서 낚시를 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건들바위 그 높은 데서 낚시가 밑에 되겠습니까? 낚시가. 그런데 그 자리가 여기 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 하천정비공사를 한다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가지고 다 뜯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방천시장 쪽에 보면은 그게 이제 빨래하던 자리, 목욕하던 자리입니다. 그때는 대구 형무소가 1910년에 중부경찰서 뒤에 있던 조그만 감옥이 삼덕동 지금 미르식과 있는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 형무소인데, 그때는 형무소 사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흉악범이 아니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육사도 들어갔고 이상화도 들어갔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목욕 시설이 없으니까 그 교도관들이 그 감시 하에 동신교 그 있는 그 주변에 그때는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단체로 목욕하는 거죠. 옷을 벗어가지고 차곡차곡 쫙 진열해놓고 좌우에 아래 위에 이렇게 경찰관들이 그 지키는 가운데 대구 형무소 안에 목욕 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목욕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천시장 쪽에 앞에 논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그 일하는 노역장입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면 수당 주거든요. 그래서 그 노역장 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와서 대구 형무소가 대구 교도소가 됐죠. 이름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바꿔왔습니다. 그 후에 또 10년 있다가 이제 화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화원서 뭐 시가지가 다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쪽에 달성군 합인면에 고속도로 가에 교도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리로 옮긴다 하죠. 근데 오래전에 문화재청, 그 교정청장이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정청장 왔는데 그 안내를 좀 해줄 수 있나 그래요. 나는 갈 수 없고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문화해설사 데려가라. 그래서 미르치과하고 거기 삼성안과 뒤쪽에 가면 빨간 담장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옛날 대구 형무소 자리입니다. 교도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시의 광야라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 교도소 면회실입니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뭐 역사 기록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그 대구 교도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해설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교정청장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대구시가 도움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고 교정청에서 해야 될 거니까 거기에 옛날 대구 형무소 있었던 자리라고 돌이라도 하나 박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안 하고 갔습니다. 그 돈 뭐 몇백만 원 하면 그 여기 옛날 대구 교도소, 대구 형무소 자리라고 그 표석만 세워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옛날 한국은행 대구 지점 자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그게 장진홍 의사라고 폭탄을 그 폭파 계획에 따라서 폭파를 하려고 그 선물로 위장해가지고 전달했다가 그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폭탄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그때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죠. 그 파편이 대구 역마당까지 날아갔으니까. 그게 장진홍 의사가 그 대구의 독립운동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 하나은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짓는다 할 때 중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장진홍 의사 이거 현장이라고 그 표지석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허가해줘라. 그러면 그 건물 짓는 사람도 이 자리가 참 역사적인 현장이구나 자랑스럽고 시민들도 오다 가다 보면 아 여기가 장진홍 의사 폭탄 그 사건 나는 데구나 알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하다가 공사 중단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런 대구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박혀놓으면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 향천문화관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이야기하다가 여기가 옛날 장진홍 의사라가 이사가 원래 칠곡 인동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폭탄 그 터진 자리야. 그렇게 할 건데 그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저기 이제 침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침산을 갔다가 오봉산이라고도 하고 박작대기 산이라고도 합니다. 오봉산이라는 것은 그 봉우리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오봉산이고 박작대기라는 사람은 경기도 가평 사람인데 박중량이 대구 군수 겸 경상도 관찰사 대리를 했거든요. 친일 인사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서 일본을 이겨가지고 러일 전쟁 축하연을 일본에서 하는데 거기에 군부에 대표적으로 일본에 간 사람입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일본말을 잘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봤거든요. 조선 사람, 조그만 사람, 저 사람이 일본말도 잘하고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일찍 그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일본말도 능통하고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래 된 거지. 그때 이제 그 이승광문이 그걸 봤거든요. 그 사람을. 그래 나중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미국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박군 같은 사람은 대구에도 할 일이 많아 여기 있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눈도장을 딱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1904년 그 이전에 벌써 그 경부 철도하고 이런 거 개설하기 위해서 그 칠성동 지역에 한 1000명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대구 읍성에 들어오려면 성내 들어오라고 하면 요즘 성내 한데 대구 읍성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성내 가자. 여기서 드신 분들은 압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시내 가자 하죠. 젊은 사람들은 시내 안 하고 중앙동 가자 이러죠. 동성로 가자. 그때는 성내 들어오는데 대구 읍성이 있었으니까 동성로, 북성로, 서성로, 남성로, 약정군 뭐 이게 대구 읍성 구역 아닙니다. 그 성벽을 흐르내고 난 길이 동성로, 북성로,
북성로, 서성로, 남성로거든요. 그 안이 대구 읍성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성내 들어오라면 아침에 8시에 문 여는데 그 아침에 피리를 불고 이래 하면은 대구 읍성 문 엽니다. 이제. 저녁 5시 되면 문 닫고. 근데 맨날 거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또 저 조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온 거는 돈 벌어보고 살기 위해서 왔거든요. 성내 한 번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되겠나. 이걸 제발 좀 성문을 좀, 성벽을 좀 헐어달라고. 박중량이한테 매일 사정하는 거죠. 술 받아주고 막 이래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읍성을 살 때는 그 고종 황제 윤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그 성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조정 안에서는 평지에 보통 우리가 성을 삼는다는 것은 뒤에 산이 있거나 앞에 강물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는데 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 삼는 거 아닙니까? 대구는 평지의 마당에 논밭 같은 평지에다가 성을 삼아야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개인 집에도 사가에도 담장이 있는데 관아가 있는 그 읍성에 그 담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양란이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와서 그 성을 샀는데 그거를 임금의 허락도 안 받고 박중량이가 헐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헐지만은 헐을 그 쌓은 사람이 임금이고 허는 것도 임금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즘도 보면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아들한테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안 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팔든지 뭐 안 파는 게 원칙이지만 팔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런 사정으로 내 집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파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관청에 그 읍성의 성벽을 관찰사가 만들어 그렇게 헐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성내 막 들어와서 북성로 그게 일본말로 모도마치입니다. 원정이라고 으뜸이란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칠성동 살다 들어가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데가 북성로입니다. 양복점도 있고 뭐 거기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조그마한 요즘 같은 마트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거기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옷집도 있었고 뭐 다 거기 있었죠. 그러다 40년 더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십자도로라는 것은 저 동성로 그 SC 제일은행에서 저쪽에 서쪽 끝에 종은행이 있던 자리 그 지금 뭐 사우나 있는데 그거 동서로 이렇게 꺾고 대안동에서 저 약정골목까지 연맹시장까지 쫙 내리꺾고 그게 십자 아닙니까? 그게 대구에 제일 처음 만든 신장로입니다. 십자도로. 그 박중량이가 1910년에 했거든요. 그런저런 연유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대구 와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부동산도 하고. 그래서 오봉산 그거는 뭐 그때는 헐값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준 거예요. 박중량이한테 고맙다고. 요즘 말로 하면 떡값이지. 그래서 이게 박중량이 사야 된 거지. 그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영국 신사들이 와 팔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지팡이 아니, 스틱 아니십니까? 땅에 짚는 건 아니고. 그걸 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산고리처럼. 우산 손잡이처럼. 그래 가다가 일본 사람도 그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걸다가 자기 집에도 침산 그 집이 있습니다. 오봉산 밑에. 거기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안 되면 또 대구 오게 했고 조선 사람도 잡아들였고 그래서 그게 박작대기가 된 거라 그 사람 이름이. 박중량이가 박작대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박작대기 사이라고 보는 이유는 박중량이가 살던 사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거기에 이제 묘도 쓰고 다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아들들이 와가지고 대구 사람들의 정서가 아니라니까 이거 나중에 해꾸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침산이란 게 산 형태가 다듬이 돌을 닮았다고 해서 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수구마기 산이거든요. 수구마기란 것은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믿지만 대구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걸 거기서 막아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그 전염병이나 그 힘은 거기서 막아준다. 옛날에 물이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 그 수구마기 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제단이라고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습니다. 여제단이라는 것은 그 조상이 없구나, 우리가 제사 못 받는 귀신들. 이런 사람들을 그 이제 그 나라에서 제사 지내주는 게 여제단이죠. 여기 육상경기장 있는데 그 가면은 옛날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봄철에 농사 잘 되라고 고원이 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사직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제단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거정 선생이 침산에서 이렇게 저녁 노을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게 대구 시병의 열 번째 침산 만조라는 거. 제목이 침산 만조. 참 거의 좋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철교가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사돈이 오거나 누가 귀한 손님이 왔다가 그 전송하는 게 그 팔달교 그 침산 그 사이에 모래밭에서 이제 전별하는 거지. 아, 우리 살아서 또 만날 수 있겠나. 잘 가시게.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 가보면은 그 모래밭에 흩어져 있는 거는 빈 술병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거정 선생은 참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침산만조라는 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구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럼 이제 신천을 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전통 시장이 만들어진 게 둘 있습니다. 방천시장하고 칠성시장입니다. 방천시장은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제방이라 안 하고 방천이라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방천시장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만주로 다 살 길을 찾아서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대구에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천시장, 그때는 독이 없을 때니까 그, 이제, 그, 늘따한 땅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요즘 뭐 임시주차장 하는 데 가보면 새끼줄로 줄 쳐놓은 거 있죠. 그처럼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한 칸씩 차지해서 먹고 살아라. 장사하던 자리가 방천시장입니다. 방천가에 있는 시장이니까 방천시장이죠. 근데 지금은 홀 좁아져서, 김광석 거리 그 일대만 남았죠. 옛날에 그 가게가 천 개가 넘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 주유소까지 다 그 일대가 시장입니다. 특히 유명한 게 사전하고, 살 파는 살가게, 사전하고, 떡전. 그 큰일 있고 이러면 떡은 방천시장 가서 떡 맞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천시장의 사전, 떡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간에 와서는 김광석의 그 거리라 뭐 이런 게 또 하나 생겼죠. 근데 중구청장하고 중구청에서 날 찾아와서 그게 이제 왜냐면 각 지역에 소위 말하는 명소를 만드는데 김광석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 그죠? 아, 그 이사람 간단하잖아. 김광석이 그거 나서 좀 살았다. 그 김광석 노래 잘한다. 그 밖에 없는데 뭘 만드나? 아, 이때든 손님 끌만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김광석이 아버지가 옛날 자유당 때 학교 선생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노조 하다가.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방천시장 거기다가 이제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전파상을 했죠. 전기재료 팔고 고치고 하는 거. 그걸 하다가 이제 김광석이 거기서 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근데 김광석이 따라갔죠. 아버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 가서 학교는 서울 창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광석이 아버지가 맞으니까 그 어머니가 방천시장에서 삼덕군 살았습니다.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저 장례 치료 형편이 돼서 모시러 내려왔죠. 그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광석이가 동덕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해 줍니다. 동덕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중앙국민학교에서 하나급, 삼덕 그 저 국민학교에서 하나급,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 동인국민학교에서 하나급을 떼가지고 그 이과대학 그 지금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에 만든 게 동덕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4학년 편입해가지고 장례 다 치르고 한학년 다니다가 서울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김광석이 노래를 잘하니까 서울에 있는 김민기가 아, 광석이 네 노래 잘한다. 내하고 같이 댕기자. 이래가 둘이 여기서 이제 노래하라고 댕기고 이랬죠. 근데 한 번은 대구대학에서 이제 학생 축제를 하는데 김광석이 초청가수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축제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와서,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뭐 축제고 뭐고 다 교실에 들어갔는데, 광석이는 그 비를 맞으면서도 철렁하게, 광석이 노래가 다 철렁하지 않습니까? 뭐 이등병의 노래, 60대 노부부 이야기 뭐 이런 거. 그걸 아야 약속했으면 그 노래 불러야 돼. 비 온다고 가수가 노래 안 하면 되는가? 이래서 그걸 비를 맞으면서 체력 노래를 하니까 노래도 구성지고 철량한데 부르는 게 김광석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학생들이 하나 둘 마이크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야 저놈 이상한 놈 하나 왔네. 이 비가 오는데 저 노래하는 거 봐라. 그래가지고 광석이 소문이 막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약속하는 거 꼭 지키는 가수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광석이가 소문이 나고 하니까 노래도 취입하고 이랬는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석이 누나는 내 동생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집에 딸도 있고 또 걱정이 없는데 왜 저거 죽었나 자살을 하겠나 누가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 만들고 해서 소송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결론은 자살로 결론이 났죠. 그게 이제 김광석이 거리의 이야기인데 아 그게 이제 하나 둘 오지만은 뭐 많이 올 때는 한 해 200만 명 저 왔습니다. 그 막 버스로 경기도에서는 김광석 거리라고 아들이 그리 좋아하는데 가보자 이래서 이제 배우러 오는 거죠. 뭐 어째 만들어놨는가 보자. 그게 뭐 하참 인기가 나게 있어서 김광석 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거 가면 이제 방충시장 거기에 지물표 있는데 앞에 가면 김광석이 딱 앉아있죠. 키 다 들고. 거기 옆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하고 안 이러잖습니까. 그 김광석 거리는 그 이야기가 전부 그겁니다. 그걸 더 보태서 만든 게죠. 그 다음 칠성시장인데요. 칠성시장은 못해줘야 뭐 저 영천산들까지 옛날에 그 하천가 아예 지금은 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그 하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농사 짓는 거 가와서 거기서 아침에 팔고 가고 이랬죠. 번개시장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칠성시장 이렇게 부르지만은 원래는 그 안에 주식회사가 6개입니다. 과일, 채소 뭐 다 있습니다. 그 원시장이라는 거 제일 남쪽에 있는 시장 그게 원시장입니다. 원래 있던 칠성시장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북문시장이라고 했죠. 대구 읍성의 북문 밖에 있는 시장이라고 북문시장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뭐 수산물도 뭐 개고기도 팔고 뭐 그 저 고기 같은 것도 삶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도 뭐 칠성시장 할 일 없이 한 번씩 갑니다. 참 사는 게 참 뭐 따분하고 이럴 때 칠성시장 한 바퀴 돌고 오면 아 생기가 좀 돌아요. 그 막 그 저 흥정을 하고 좀 넣어달라 뭐 깎아달라 하는데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갈 때는 콩나물도 한 점 더 주고 이러잖아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비닐봉지 한 봉지 줍니다. 얼마 삽니까? 그걸 또 더 달라고 부들거든 좀 더 달라고. 그러면 그 장사라는 게 처음부터 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다 하죠. 그 또 한 점 더 주기도 하고 아니랍니까? 과일하고 이런 거 음식 가게 하는 사람들은 식자재를 거의 칠성시장에서 새벽장 와가지고 갑니다. 신선한 거 많이 들어오고 값싸고 지금은 또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야시장도 봅니다. 그래서 대구의 명물시장이 칠성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왕 김준삼 이야기인데요. 거기 실성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문 팔고 하는데 그 밑에 다리가 그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푸른 다리라 하거든요. 대구 사람들은 그 뭐 이름 거창하게 짓는 거 잘 안 하고 페인트를 푸른,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까 그게 푸른 다리죠. 그 밑에는 문마주 뭐 이런 좀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빨래 와서 삶고 뭐 이런 그때는 빨래 삶아주는 게 이런 게 집에 뭐 찜통 같은 이런 거 삶고 애들도 목욕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동 있는 그 이서 그 비각입니다. 요 안에 비석이 세 개 있죠. 이때는 뭐 빨래 하는 게 뭐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뭐 세탁기 얘기 그렇지만 1950년대, 60년대 우리 가정은 어딘데 빨래, 이불 빨래 같은 거 큰 거는
조그만 빨래터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큰데 내강에 가서 빨아가지고 널고 이랬거든요. 이게 김광석의 거리입니다. 요 앉아있는 여기가 김광석이거든요. 기 타고. 길이 이 길이 아닙니까? 사람이 늘 박신박신 합니다, 여기. 여기 뭐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푸른 다리 밑에 가면 이렇게 능마주의들이, 거지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춘삼이라는 사람이 192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살다가 개가를 해서 갔는데 대전에 누나하고 둘이 나서서 이제 엄마 찾으러 가자 이렇게 가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앵벌이를 했죠. 뭐 팔아오라고. 팔아오면 돈 주머니 넣어가고 이랬죠. 그래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거지라는 것들도 저 능마주의 하는 것도 거기에 두목이 있거든요. 왕초라는 게 있거든요. 15살짜리 왕초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저 사람들도 조직적이거든요. 막 부리먹고 아침에 이제 가오면 돈 그다가 왕초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졸개들이 다 보는데 왕초가 워낙 성질이 나쁘고 이러니까 김춘삼이하고 싸움 붙고 막 이러는데 내기를 한 거라. 내기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제 저 왕초 되기로 딱 자기 동료들 있는 데서 약속을 하고 뭐냐면 철길에 옛날에는 뭐 놀이가 할 게 없어요. 철길에 이래 기대고 있으면 기차가 멀리 오면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이 오면 크게 들리죠. 그걸 내기한 거라. 그런데 두목은 저 멀리 기차 오는데 겁이 나서 뛰 내렸거든 도중에. 그런데 김춘삼이는 끝까지 차가 고돌판인데 끝까지 버티는 거라. 그러니까 김춘삼이가 이긴 거죠. 그래, 쫄개들이 다 보는 데서 약속했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이제 김춘삼이가 거지 왕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돈도 좀 모으고 뭐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이거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대전하고 뭐 서울까지 알려져서 대구에 그 거지 왕이 김춘삼이라고 있다. 이제 김두하이를 찾아간 거죠. 김두하이는 종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김두하이는 1918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하이가 거구거든요. 키가 거의 1m 90, 체중이 뭐 90kg 뭐 이렇습니다. 그 딸이 김을동이죠. 그리고 이제 김춘삼이가 찾아가서 이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위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두목왕이 주목왕이 김두하이거든. 그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 하니까, 김두하이가 그 밑에 이정재나 시라소원이 같은 부하들한테 이 사람 그거 잘 봐줘라. 그때는 뭐, 그 김두하이 말이 안 통할 데가 없었거든요. 김두하이는 그 싸움하는데 특기가 발차기입니다. 양발차기. 뭐, 양발을 한 방에 안 넘어지는 놈들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이랬는데 종로 기생들이 김두하이 표를 많이 찍어줬다 하잖아요. 처음 될 때 자유당 시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참 거지왕 김춘삼이가 유명 인사가 됐는데 한 번은 광주에 그때는 자가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 집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대학에 5월달 되면 메이킹을 뽑았습니다. 이쁘고 뭐 좀 소양 있고 하는 걸 뽑는데 조선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예쁜 학생이 하나 있거든. 그럼 무조건 차에 태운 거지. 요즘 말로 하면 납치죠. 그래 무등산까지 끌고 간 거라. 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구슬라는 거라. 내하고 살려고. 그래가 이거 그 이름이 남윤자인데 남윤자가 그 김춘삼이 꼬임에 넘어갔죠. 그래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남윤자는. 김춘삼이는 2006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김춘삼이는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환경보호운동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명 그 저 보호운동도 하고 그래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화도 찍었죠. 거지왕 김춘삼 뭐 이래가지고 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죠. 그래서 죽고 이제 남윤자는 아직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춘삼이라는 이야기가 참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주먹 쓰는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이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얍삽하고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이리가 있고 기백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침으로 그 둔치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또 대구시에서 나무도 많이 심었고 정말 대구의 신천이 보물입니다. 도시마다 저런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내가 뭐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요만한 요런 하천이 도심 한가운데 흘러가는 도시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대구는 인구가 250만 명이나 사는 도시에 이런 물이 없으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에 우리가 즐기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집에서 생활 하수 같은 거 저 분리해서 나갑니다. 밑에 배수관이 하천 저거 정비할 때 오수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모아서 정수해가지고 다시 저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펌프로 올려가지고 그걸 지금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기 원래 건전이거든요. 비 안 오면 이제 물이 없습니다. 가장댐에 물 흘린다 말은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댐에 물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물을 흘릴 수가 없거든. 여름철에 이제 홍수가 져서 많이 오면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 양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둔치도 잘 갖고 와놨고 또 신천 동로도 있고 이쪽에 신천 이제 그 저 옛날 있던 길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에는 한강을 보는 쪽으로 아파트 안 짓는다는데 대구는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 신천을 보고 앉았지 않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천을 참 대구는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